당연히 반에서 1등이죠? 아, 네, 뭐 그거는 정교 수학의 정석을 항상 오른다는 생각하면 9월 달까지 계속 다 외우고 외우라고 그 외우래요? 수능이 이제 4일밖에 안 남아서 저희만의 공부법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공부도 다 잘하셨잖아요, 그죠? 그 40대인 저희는 보다 저 30대예요 30대야? 30? 아니 38이에요. 아, 애기구나. 40대인 저. 아우도 억울해. 본고사는 아니. 아, 본고사요. 어, 본고사? 아니, 그러니까 본고사도 있었어요. 아. 아, 본고사와 수능이 같이 있었던 아. 세대예요. 갈수록 사실 의대 오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마 요새 같으면은 못 빌지 않았을까. 일찍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젊으실수록 더 공부를 잘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젊으신 선생님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그 당연히 반에서 1등이죠? 아, 네, 뭐 그거는 반에서 1등을 했었는데 정교 정교생 몇 명인가요? 한 500명 정도? 네, 500명 중에 보통 어디서 왔다 갔다 하셨나요? 그래도 한 5등 안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수학을 제일 못하는 편이었어서 거의 공부 시간에 거의 90%를 수학에만 넣었던 기억인데 수학은 모르겠고 수리 영역은 암기 과목이라더라면서 전부 다 외워서 해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돼요? 수학이 외워서 돼요? 맞아요. 수학 이해 과목인데 자꾸 이제 외우다 보니까 어떤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책 제본이 되게 별로잖아요. 정석이 그거를 이제 몇 조각 낸드냐 이러면서 조각수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뭔가 와, 내 수학 실력이 들었어. 조각 낸다는 게 뭐예요? 책을? 책을 자꾸 펴다 보니까 이제 제본이 아, 터져가지고 그쵸, 그쵸, 그쵸. 떡제본이 기출문제 패턴을 다 외우면 한 70-80%는 그래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괜히 뭐 학원 문제 이런 거에 속지 말고 평가원 문제만 정말 주구장창 풀고 가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몇 등 했어요, 반에서? 몇 명이었어요? 그렇죠, 재수했는데 재수할 때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 재수할 때 훨씬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고3 때 수능 봤는데 수학 저도 잘 못했는데 100점 만점에 47점 맞았거든요. 진짜? 네. 100점 만점? 네, 수능 때 이제 47점 맞아서 완전 빵했네. 중학원 가서 담임 선생님이 딱 수학 선생님 걸려가지고 진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까 수학의 정석을 성적 오른다는 생각하자면 9월 달까지 계속 다 외우고 외우라고? 그 외우래요? 외우는구나. 7월부터 했던 게 기출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고 1번은 수학 정석에서 몇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 무슨 내용이랑 무슨 내용이 섞여 있다. 근데 결국 퍼즐처럼 이게 다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2점짜리는 하나짜리 퍼즐 하나, 3점짜리는 퍼즐 두 개, 4점짜리는 퍼즐 세 개나 네 개 혹은 그 이상이 이제 조합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하니까 보여요? 진짜 9월까지 성적이 아예 안 올라서 엄청 그래요. 힘들었는데 9월부터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근데 재수하면서 성적 오르는 게 쉽지 않지 않나요? 네. 2006년 월드컵을 했을 때 아침에 학원 가는데 그때 어디 이겨가지고 아, 다음에 난 2006년 월드컵이었어요. 다 같이 망했지. 그래도 문과, 고등학교 문과. 근데 문과에서 근데 어떻게 의대로 가요? 과 지원할 때 제가 수학은 너무 재밌어서 항상 재밌게 됐는데 나머지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부모님 아 얘는 수학만 잘하니까 문과 가서 경영대에서 수학 잘하면 짱 먹겠다. 이렇게 해서 문과 넣었는데 언어가 도저히 안 그러겠다. 안 들어. 그래서 지금 또 의대는 언어 안 보는 대학인데 수학을 쌓아가면은 교과서 목차를 보면은 전 정석은 안 봤는데 목차를 보면 정석 네, 집합, 방정식, 그 다음에 함수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흐름, 수학의 흐름이 왜 미적분이 뒤에 있는지 그래서 그 흐름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학습 목표 이 교과부가 왜 고등학생들이 수학에서 알아야 되는 걸 집어놨을 거잖아요. 그래서 집합에서 뭘 알아야 함수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집합에서 알아야 되는 학습 목표가 있다. 그럼 그 세부 학습 목표가 있는데 교수님들이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 그 학습, 학습 목표를 아는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건 수학뿐이 아니네요. 사실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 건 그것뿐이 아니니까 그쵸. 사실 뭐 모든 과목에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언어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수능이 한 달 남았으면 이제 어느 정도 놓을 때가 마음을 이제 놓아야 돼. 놓고 왜냐면 본인이 아는 걸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가진 걸 지켜야 돼. 진짜 안 어려운데 진짜 하기 힘든 게 뭐냐면 그냥 제가 하루에 8시간씩만 공부하라 그랬거든요. 뭐 학교에서 하는 거 포함해서 근데 10시에 잤어요 저는. 10시, 11시에 자고 매일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도 안 쉬고 꾸준히 하는 거가 베스트인데 진짜 쉽지는 않아요. 국시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10시에 주무시고 그러니까 패턴이 항상 좀 루틴을 만들어서 그거를 매일 힘들지 않게 하는 게 대신 매일
대신 매일 하는 게 놀지 않고 진짜 좀 큰일 났다 하면 물론 내년을 기약하면서 왜 내년이 줄을 한 2주 전부터는 이제 수능 시험 시간표에 내 몸을 맞춰서 그냥 그 언어 시작할 때 언어 풀고 쉬는 시간에 쉬고 그 맨날 그 모의고사를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모의고사인데 이제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 사이클 거의 맞추는 거죠. 저희가 처음 의대를 가면 교수님들이 진짜 무시하시거든요. 특히 자녀가 중학생이나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저희 보고 너네는 의대 왔으면서 왜 이렇게 바보냐? 멍청하다. 왜 멍청한데 왜 하나도 모르냐 하는데 본인의 자녀가 이제 고3쯤 되면 야 너네 진짜 대단하다. 너네 진짜 똑똑한 애야? 어떻게 의대 어떻게 왔어? 우리 애는 어떡하지? 너네 진짜 똑똑한 애들이었어. 바보가 아니었어. 진짜 바보 얘기 많이 듣지. 영상이 올라갈 때는 며칠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시간 본인이 가진 것만 다 맞춰도 충분히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너무 조바심 내거나 막 바이오리듬 생활리듬이 흐트러지지 마시고 모두 열심히 해서 최선의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시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